인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최근 7개월 가량 저랑 호흡을 잘 맞춰온 조영 대표도 참 인자하시고 유연하시고 합리적이신 분이었는데, 우리 윤재혁 대표님은 저하고 초선 때는 교육위원회에서 2년 동안, 그리고 최근에 또 외통위에서 같이 상임위 활동을 했고요. 더구나 2017년 12월부터 5, 6개월 가량은 서로 여야의 원내 수석 부대표로 합을 맞춰본 바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는 우리 윤재혁 대표님의 인품이나 또 합리성이나 또 꼼꼼함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. 그래서 입법과 정책에 있어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 국회 운영에 있어서의 이 풍부한 경험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의원이셨습니다. 국민 눈높이에 맞고 또 민생을 우선시하는 그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나가십시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, 거듭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다시 한번 여기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 대표님과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습니다. 어려운 시절에 뭐 여야 협상을 할 때도 항상 소통이 잘 되고, 또 저보다 더 치밀하신 분입니다. 이 디테일이나 뭐 협상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협상 파트너로서는 정말로 최고의 그 베스트 파트너인데, 모든 현안을 우리 박 대표님과 잘 이렇게 상의하면서 또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뭐 박홍근 그 대표하고는 제가 뭐 원내 수석 보대표로 협상을 재선 의원 때 같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서로 신뢰가 있고 또 되게 합리적인 그런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.